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가 0.57, 코스닥이 0.69 마이너스. 네. 네,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하고는 또 정반대네요. 네, 그랬죠. 어제는 코스피가 좀 많이 네.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순간적으로 어제 밀렸던 지수만큼 상승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마이너스까지 나오면서 코스피랑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단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호재와 악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것이 미국 시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에 한 5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다가서는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게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뭐 이런 또 얘기들 나오죠. 무디스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얼마 전에 OECD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2.6%까지 전망을 했는데 무디스에서도 기존의 2.0%를 상향해서 2.5%까지 높이면서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하여튼 뭐 밑받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는데 최근에 뭐 주변에 발표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아침 선방하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악재는 뭐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시장 친화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FOMC 끝나고 카시카리라고 그 이름 희한한 분 포함해서 약간 매파 성향의 분들은 이미지부터가 매파적으로 생겼어요. 그 뭔가 이집트 왕 같은 글브린너 네, 같은 느낌? 이미지로 생겼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 한 달 전에도 분명히 좀 매파적으로 발언했을 때 제가 나와서 아이 투표권도 없는 분이 너무하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마디 또 하셨더라고요. 잘하면 금리 인상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제 그 대통령의 이제 그 기자 회견 이런 거 내용에서도 사실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만 뭐 제가 봐서는 저출산에 관련된 뭐 대응 부서를 만든다는 말씀 말고는 이제 증권 시장에 녹일 만한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다만 그 저런 얘기를 한번 하셨죠. 그 밸류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감독원 쪽인가 금융위 쪽에서 증권사 다 모여 이렇게 해갖고 또 뭐 설명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보시면은 은행주라든가 지주회사군 이런 것들 좀 강세가 나오는 게 아마 오늘 득달같이 모인 그런 모임에 대한 또 기대값으로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뭐라도 또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악재로 봐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좀 엇갈렸어요. 네.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 하이닉스는 18만 원에 아주 초근접을 해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아침 그 오전 한때 약간 루머성입니다만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그 HBM3E에 대한 뭐 콜 테스트가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양 그 종목의 엇갈림도 있었고 끝나고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결국은 후반에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쪽에 팔자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심지어 한 10%씩 빠지는 종목들이 몇 개쯤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을 쭉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뭐 이런 뉴스가 하나 좀 눈에 띄었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뭐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중국을 제끼고 2등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10나노 이상의 고급 반도체 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재 점유율 31%에서 9%로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10년 뒤나 한 8년 뒤 얘기지만 고급 사양의 뭐 극나노 공정의 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이 좀 뭐
반향을 일으키면서 연기금 매도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요. 지금 저런 것들 보면은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게 그 뭐 네. 10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당장 다음 달도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가 시작할 때도 최소한 뭐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전기차로 환원이 될 것이다, 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뭐 10년 전부터 주가가 시작했던 것처럼 뭐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이게 몇 년 뒤인데 이렇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반신반의가 있는 게 맞는데요. 최근에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들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고 2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이나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HBM 뭐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연기금에서 왜 득달같이 오늘 매물을 쏟아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사실 이 시간까지도 적어도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판단이 안 씁니다만 하여튼 고점에서 언제라도 물량이 터질 수 있는 쪽이 또한 반도체라는 거. 왜냐하면 뭐 정확히 보면 사실 1분기 때 실적이 최근에 올라온 어떤 주가들을 만족시킬 만하진 않다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콜테스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그 섹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너무 자주 말씀드린 섹터인데 오늘도 올랐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전선 섹터가 또 신고가 모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가온전선, 일진전기, 뭐 대원전선 여전히 신고가 레벨이고 오늘 또 해운주 뭐 그 아까 낮에 이제 점심 때 조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랑 또 뭐 지상전 싸운다 이런 얘기 라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 관련주들 조금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운 관련주들도 올라가면서 대한해운이나 HMM 같은 경우 오늘 강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가장 좋은 뭐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이 뭐 북미 화장품 쪽 관련해서 뭐 어저께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97%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상한가를 쳤고요. 뭐 이츠환불이라든가 아이패밀리, 뭐 SC라든가 VT 같은 그런 종목들까지 화장품 강세가 나왔고 어제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내년도 3월 되면 대체 거래소가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한 800여 개 종목 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매매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증권주한테도 아무래도 뭐 거래량과 거래 대금 또 그거에 대한 수수료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밸류업의 일부 기대감과 함께 증권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기사 내용 자체가 뭐 확실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삼성의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청소기 쪽과 관련된 가속기 이슈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에브리봇이나 뭐 이렌시스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강세 종목들이 있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 쪽에서 한번 특징주를 찾아보면 역시 최근에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에도 간혹 그 브라질 쪽에 그 홍수 얘기가 나오면서 대두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커피 가격이라든가 원두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나오는 이제 그 농산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뭐 CJ라든가 삼양식품, 빙그레 같은 종목들의 강세도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가장 대장 역할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오늘, 삼화전기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고 KB금융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OLED 등착 장비 관련해서 중국 쪽에 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익 시스템도 신고가가 나왔고 최근에 그 DNC 미디어의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어저께 글로벌 런칭이 있었는데 넷마블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세를 띄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온 것이 좀 특이한 종목들의 면면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도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만한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의 대미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이론적으로 5월 15일 전후인데 뭐 그날이 또 이제 공교롭게 휴일이기 때문에 14일과 16일 사이에 이제 마지막 그 어닝 시즌 발표가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3배 늘어나서 이틀 정도 상한가가 나오는 반면에 제가 사실 실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원택이라는 또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가 있는데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로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주가에 녹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웹툰 이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6월달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런 나 혼자만 웹앱이 사실 저게 그 조회수가 143억 뷰가 나왔던 웹툰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저걸 게임으로 해갖고 엊그저께 글로벌 런칭을 했더니 저거 지금 사전 예약자가 1500만에 78개국에서 앱스토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DNC 미디어가 상한가까지 어저께 가는 일이 있었고 오늘은 좀 주춤됐고 대신 이제 넷마블이 또 게임 관련주에서 오르다 보니까 오늘 게임 관련주들 상당히 또 좋았거든요. 펄어비스라든가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안 좋았던 NC소프트도 심지어 10%가 오를 정도로 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으킨 게임주의 돌풍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이 사실 이제 규모상으로는 작지만 이번 주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AI 의료기기 하나를 이제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액은 한 1200억 정도 들었고 삼전이 직접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삼성 그룹의 그 옛날 메디슨이라고 하는 기업 한 20년 전에 인수한 기업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초음파 쪽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기업이 소니오라고 하는 저 벤처 기업성 종목을 인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음 주에도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의 AI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강한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쪽에도 집중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마치 좀 기시감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한 2, 3주 전에 애플이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카 포기하고 뭐 AI에 집중한다 이래가지고 6월 달 애플의 어떤 그 개발자 회의가 6월 10일 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애플의 뭐 아이패드 이번에 OLED 달고 나와서 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던 것처럼 AI라든가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로봇 쪽 이런 것 쪽에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번 주에도 한 두어 번쯤 간헐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저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브라질 홍수 났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 이러면 맨날 비료주, 사료주들이 올라갑니다. 뭐 맨날 한일 사료라든가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유들이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 이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다가 사실 꺾여서 제자리에 온 다음에 한두 분기 지나서 분기 실적 보면 늘어난 게 없어요. 네. 실적하고는 사실 무관하게 그냥 지금 뭐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뭐 비료주, 사료주 중심으로 맨날 공식처럼 올라가는데 저런 것들은 제자리 맴매하는 종목들이고 아까 신고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CJ제일제당이 좋고요. 삼양식품이 가려면 더 가는 거고 풀몬이라든가 뭐 농심이라든가 이런 유들이 더
길게 오랫동안 갈 확률이 높고 저런 것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해외 증시 그리고 글로벌 네.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지금 미국은 아마 남아 있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인데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이제 22일 날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아마 온갖 신경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주중에 뭐 또 4월 달 CPI랑 PPI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살짝 중동 이슈 이후에 그 유가가 좀 꺾인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3월달 수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살짝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 중에 발표하는 CPI, PPI에 대한 기대값을 갖고 아마 시장은 상승 랠리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강력한 또 뭐 서로의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저가 제품들이 막 그 해외로 넘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떤 인터뷰에서 뭐 중국의 철강이라든가 전기차 같은 부분들, 잉여 부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뭐 특히나 미국 쪽으로 흘러나오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막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관세를 매긴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수출 자체를 막겠다 이렇게 좀 약간 막가파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철강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을 자기의 뭐 바운더리 안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다가 계속 육성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넘쳐나는 저가 공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괴멸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적어도 대선까지는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이슈 이후, 다음 주 언제 이후라도 11월 대선의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갈 확률들이 높다. 지금 뭐 배터리를 비롯해서 조선도 있고 뭐 CDMO로 대표되는 바이오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통신까지 그리고 얼마 전 쇼폼, 뭐 틱톡 같은 이슈도 있었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중국을 향해서 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터 휘트류 관련주들이 좀 강세도 있었는데 중국은 또 응전을 하겠죠. 뭐 테슬라, 네. 애플 못 살게 굴기도 할 거고 인텔 반도체 안 써면 사실 인텔 반도체 안 써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오늘 선수를 친 게 인텔 쪽 반도체 그 중국 수출 면허 취소하고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이게 어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가 이런 게 뭐 칩스라든가 이런 동맹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오늘 반도체 업종과 소부장 쪽에 일부 영향을 좀 줬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주 주중에 뭐 체크하실 문제는 뭐 맨날 주말쯤 되면 이게 확전이 될 거냐 아니면 별일이 없을 거냐인데 이스라엘 부분, 그러니까 아까 장중에 우리 시장의 어떤 뭐 주가의 동향으로도 파악이 됩니다만 유가 관련주가 왜 올랐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어쨌든 아직까지 확전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격전이 지상군 전투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벌어지느냐 또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이란이라든가 또 이런 쪽이 다시 붙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멘트를 통해 갖고 뭐 확인이 되느냐 여부가 다음 주에 또 금리나 환율 뭐 유가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면서 아마 주말을 보내실 것 같은데 거의 기우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중동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저는 뭐 WTI 기준으로 유가가 뭐 80불을 확 넘는다든가 이런 식의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기저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전체 경쟁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올리는 지표의 발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사실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한 20년 전을 우리가 따라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러니까 나라나 기업들은 굉장히 살찌는 것 같은데 가게는 조금 힘들어진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나라의 성장률은 좋아진다더라, 아니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런 이슈에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 좀 느끼는 한 주가 다음 주에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